페이커를 페이커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페이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그의 모든 것들을 찾아내보려고 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LOL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누구나 알듯이 잘하는 사람은 우리의 페이커. 그리고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다. 잠잘 때 빼고는 일하고 롤만 한다는 OGN의 최 PD. 지난 시즌 아지르를 페이커보다 많이 연습했지만 결국 070 아지르라는 구룡만 얻었다. 어우, DCX5 아지르 PD님 070 깔끔하신데요? 그가 페이커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30대 피지컬의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성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의 플레이를 관찰하던 중 페이커와 다른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바로 소환사 주문이었다. 소환사 주문. 챔피언이 스킬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이 중 소환사 협곡에서 사용 가능한 주문은 총 9개이다. 소환사 주문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쟁터로 비교하면은 보조 무기가 하나 더 있는 느낌? 뭐 당연 전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잡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를 생과사를 가르는 거에 있어서 전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멸이 최고예요. 소환사라면 라인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멸. 그런데 유저별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LCK 내에서도 D전멸을 사용하는 선수는 쿠로, 마리, 데프트 등이 있고 F전멸을 사용하는 선수는 울프, 스피릿, 스맵 등이 있다. 이들이 전멸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D로 놓고 쓰세요? F로 놓고 쓰세요? D입니다. 왜 D예요? 카오스 유저였는데 아마 D에 이동 스피릿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D를 놓게 됐습니다. 장점 같은 형 D예요? 나도 D야. 네, 비슷한 이유 같습니다. 저도 D입니다. 카오스 시절부터 D에 이동기가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D전멸 선수들. 모든 D전멸 선수들이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나름 타당한 이유를 들려주었다. 그렇다면 F전멸을 쓰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전멸은 D예요, F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D에 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굳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 D전멸은 악이에요. 전멸 D로 쓰세요, F로 쓰세요? 저는 F로 씁니다. 당연히 플래시의 F. F는 플래시의 약자이기 때문에 F에 놔야 됩니다. 다소 파격적인 논리긴 했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결국 우리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페이커에게 묻기로 했다. 왜 F로 놓고 쓰세요? 저는 일단 처음에 F로 쓰는 게 익숙해서 계속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F로 쓰는 사람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제가 좀 국제대회를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F를 많이 쓰는데 해외 선수들은 D전멸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인은 F전멸이라서 게임 강국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과연 페이커의 말처럼 한국은 F전멸을 쓰기 때문에 LOL 강국이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역대 롤드컵 우승팀 미드라이너들의 스타를 분석해봤다. 총 6번의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1, 2회 우승팀은 D전멸 미드라이너였지만 이후 4번의 우승을 차지한 한국팀에서는 모두 F전멸 미드라이너가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2015년 조사한 통계에서도 한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F전멸 유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멸은 당연히 F입니다. 그 과학적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느 대학 쪽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D전멸을 쓰는 사람과 F전멸 쓰는 사람 통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F전멸 쪽이 훨씬 더 인성적으로나 뭐 게임 실력적으로나 뭐 성격적으로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성으로나 단연 뭐 압도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F로 뭐 쓰고 있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과 페이커의 슈퍼플레이에도 F전멸과의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닐까.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최 PD가 전멸을 D에서 F로 놓는다면 지난 시즌 골드를 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오늘 페이커의 첫 번째 퍼즐을 맞췄다.
페이커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페이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피스 오브 페이커의 분석은 계속된다.